하나원 QK리콘 2022 35라운드 맞대결 김천상무대 성남FC의 맞대결 오늘도 IB스포츠 강성주 해설위원과 함께 시작해보겠습니다. 김천상무입니다. 황인재 골키퍼입니다. 수비 4명은 이유현 선수와 송주훈, 박지수, 정동윤 미드필드는 김준범, 윤석주, 고승범 공격수는 김경민, 김지연, 김한길 선수입니다. 네. 성남FC입니다. 김영광 골키퍼입니다. 백스리는 최지묵, 연재훈, 권한규 미드필드는 유인수, 양시우, 김민영, 이시영 공격수는 심동훈, 뮬리치, 구본철 선수가 나섭니다. 네, 양팀의 경기 시작됐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원정팀 흰색 유니폼의 성남이 먼저 전반전 공격을 펼칩니다. 이겨낼 수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연재훈이 앞쪽을 바라봤는데요. 자, 지금 이시영 선수가 손을 한번 번쩍 들었었고 바로 크로스 올라갑니다. 최지봉, 최지봉 왼쪽으로 연결합니다. 유인수, 유인수 크로스 준비. 자, 중원 쪽. 열렸어요. 직접 슛. 슛. 아, 운이 안 따르네요. 이것이 골문 안으로 들어갔다면 끌려 들어가면 안 됩니다. 김천은 지금 성남보다는 급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려놓고 네. 상대가 올라오길 바라고 있는데 내리지 않고 뒤쪽에서 짧게 오른쪽으로 빗나갑니다. 아, 지금 야스코 플레이였고 완벽한 헤더였는데 빗나갔습니다. 짧게 끌어가던 뮬리치 앞에서 방향을 잘 돌렸는데 전까지 자연스럽게 일단 연결 잘 되는데요. 네, 오른쪽까지 빼줍니다. 사라스 갔어요. 자, 올립니다. 아, 지금 크로스가 좋지 않았어요. 주고 자, 뮬리치를 찾아갑니다. 뮬리치입니다. 뮬리치 정면입니다. 형태의 공격 작업이란 말이에요. 구본철과의 타이밍도 완벽했고 슈팅까지 가져가는 각도도 괜찮았는데 예. 뮬리치 돌지 못해요. 양시우 잘 올렸어요. 잘 올렸습니다. 자, 높게 뜬 공 다시 뮬리치 쪽 다시 트래핑 뮬리치 슛. 자, 지금 공중볼 경합하면서 또 자, 갑니다. 또 갑니다. 뮬리치입니다. 뮬리치입니다. 혼자가는 뮬리치. 기회예요. 기회예요. 뮬리치. 정면이에요. 아하, 덜 감겼나요? 아, 지금 완벽한 기회를 또 놓치는 뮬리치입니다. 공을 지금 돌파 이후의 슈팅은 공격수의 마무리가 좀 아쉽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뮬리치 쪽으로 그래도 전반전에 볼이 가는 횟수가 꽤 많아요. 맞습니다. 아, 치고 달리기가 되는 뮬리치입니다. 치고 달리기. 오늘 그래도 윌리치가 순간 스피드를 내는 것보다 네. 천천히 좋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발에 어쨌든 볼이 좀 와서 붙는 모습도 분명히 있는데 떨궈졌고 바로 슈팅! 밀리치입니다! 들어갑니다! 밀리치의 득점! 드디어 골이 터집니다! 밀리치 선수입니다. 자, 지금 김민혁 선수 들어가는 것을 수비진이 놓쳤어요. 예. 아, 오늘 후방에서 찔러주는 권한규의 패스가 공격적인 지역으로 수찬에 배달이 됩니다. 아, 헤더 패스를 잘 첫 터치가 정말 부드럽게 딱 떨어졌군요. 아, 그러니까 다음 스텝에 바로 슈팅이 나오잖아요. 차보이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측면 쪽. 자, 뒤로 흘려주고 왼발 각도! 왼발 고승범! 왼발이었습니다. 오늘 경기는 지금 내용 자체가 네.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빠르게 전방으로 연결되는 시도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나. 아, 개인 기량 좋았죠. 다시 하단 네. 고승범이 앞쪽으로 찍어줍니다. 업사이드 아니에요. 자, 슈팅까지 연결하지 못했고 잡아냅니다. 아, 잘 살렸어요. 권한규 잘 살렸습니다. 오늘 권한규 선수가 굉장히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신동훈이 다시 밀리치에게 밀리치 직접 슛 약했습니다. 성남 선수들이 자리를 다 잡고 있고 중원 쪽. 자, 골절. 슛. 터치 길어요. 슈팅까지 김경민 터치가 길었습니다. 바로 슈팅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왼쪽에서 일단 좁은 공간에서 이현 선수가 볼을 좀 많이 끌었고 고승범이 받고. 직접! 오, 날카로웠습니다. 아, 잘 봤어요 지금. 실점 이후에 일단 김천은 좀 분위기를 바꿔놨는데 그
그러나 이제 마지막 한 단계까지도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렇죠. 결국에는 아...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득점인데 그렇죠. 그것이 전반전에 나오지 않네요. 자, 이렇게 밀리치의 득점 전반 종료됐습니다. 후반전 시작되겠습니다. 홈팀 김천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후반전은 먼저 공격을 펼치게 됩니다. 자, 자연스럽게 앞쪽으로 연결했습니다. 신동훈 밀리치. 자, 밀리치. 밀리치 박스 모서리 부근에서 줄 곳을 찾습니다. 밀리치 반대쪽 길게. 아, 걸려요. 자, 그런데 다시 결국은 연결을 시킵니다. 자, 바로 잡아냅니다. 황인재. 김천이 경기 막판 실점하는 경우들이 좀 종종 있지만 수비 밸런스적인 측면을 놓고 본다면 뭐 성남보다 약한 팀이 없다라는 말을 오, 자 오, 열었어요. 접고 왼발 왼발 제대로 안 걸립니다. 힘이 들어갔어요. 네. 연결이 잘 안 됐습니다. 고승범. 왼발로 띄워줍니다. 헤더! 옆쪽입니다. 이현 선수가 안으로 접고 들어오면서 왼발 크로스. 자, 패스를 안 올렸어요. 고승범 힐 패스. 다시 힐 패스. 주고 아, 됐어요. 왔습니다. 슛! 왔습니다. 가마차기! 예! 골입니다. 고승범, 김경민, 김준범 다시 김경민. 아, 이거는 김영광이 따라갔지만 바깥으로 크게 휘어져서 들어오는 슈팅이었기 때문에 아 제대로 감겼어요. 감았습니다. 일단 상남 선수들이 내려와서 위치 선정을 하면서 잘 때릴 수 있어요. 고승범 오른쪽으로 연결. 자, 왼발로 중앙 쪽 터치 약간 길었고 그대로 슛! 강력했던 슈팅. 일단은 공격 쪽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카드까지 좀 고려를 해야겠죠. 자, 낮게 깔아주고 힐 패스. 아, 있어요, 좋아요, 좋아요. 있어요, 있습니다. 아, 약했어요. 야, 권창호 선수. 자, 전진합니다. 잘 연결됐어요. 이영재입니다. 이영재. 앞쪽으로 연결. 연결했어요. 연결했어요. 슛. 아, 막혔고요. 다시 슛. 빗나갑니다. 다이빙 헤더. 이야. 아, 일단 처리가 됐고. 자, 이영재 선수 슬쩍 보면서 김지현에게 찔러주는 거 보세요. 그렇으니까 그런 것을 견제한 교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발라시오스 힘으로 밀고 들어갑니다. 오른쪽으로 연결. 자, 넘어졌고 기회가 찾아옵니다. 안쪽으로 김준범 짧게 공이 안쪽으로 연결됩니다. 왼발 골절입니다. 아, 이영재의 왼발 합니다. 자, 발라시오스 가는데요. 발라시오스 자, 발라시오스 자, 본인이 직접 몰고 들어갑니다. 발라시오스 올려줬고 통과 뒤에서 그대로 슛 맞고 코너킥 기회입니다. 밀리치 밀로스 다 있습니다. 이번엔 밀로스죠. 밀로스 자 오히려 역습 기회예요. 자 김지현 쪽 김지현 주춤거리다 중앙 쪽을 파고듭니다. 자 수비에게 굴절 그러나 뚫고 나가는 김지현 걸립니다. 다시 피스는 안 올렸어요. 지금 몸싸움 계속 이어지고요. 들어오겠다 슛! 크로스바 넘깁니다. 야 권창호도 왼발 제대로 들어갔는데 내려봐. 야 근데 좀 떴어요. 뚫고 있는 위치였습니다. 발라시오스 크로스 반대쪽 길게 패스 트래핑 그리고 그리고 각이 없는데요. 슛! 아, 밀로스인데요. 나왔습니다. 야, 더 가까운 쪽을 노려봤던 밀로스의 슈팅. 대응, 대비는 양팀 모두에게 지금 있어요. 둘 다 지금 1점이 아니라 무조건 3점을 맞아요. 외치고 있습니다. 주고, 받고, 한번 접고. 아, 못 때려. 그대로 슛! 아, 오늘 고승범! 왼발입니다, 또. 고승범의 왼발은 좀 아쉽네요. 유현, 직접 때립니다! 막힙니다. 각도는 좋았는데 네. 막혔어요. 그리고 툭 띄워준 거. 이현이 때렸어요. 분명히 뭐 준비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왼쪽 공간 좋은 패스. 다시 중앙으로 한 번 돌고 슛. 아 약했어요. 터닝 슈팅 김지현 약했습니다. 컨트롤 이후에 잘 때려봤는데 밀리치가 제대로 패스를 하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밀리치. 자 주고. 자 높게 뛰어준 공. 이대 패스. 밀리치 터치. 이후에 밀렸어요.
그러나 그냥 경기 진행됩니다. 슈팅까지 나오지 못했고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는 순간 짧은 패스 그대로 조혁종! 아 연결한대요. 야 마지막까지 만들어 보는데 슈팅이 안 나옵니다. 이대로 양 팀의 경기 두 팀 모두 너무나 아쉬운 결과로 마무리가 됩니다. 네. 1대1 동점 승점 1점씩만 가져가는 양 팀입니다. 야 오히려 김천과 성남 두 팀 모두 아쉽지만 이 경기를 지켜보는 승점을 직접적으로 놓고 싸우는 팀들에게는 오히려 다행인 것 같아요. 아하, 네, 그럴 수 있죠. 김천이 승점 1점을 나눠 가졌다는 것은 상대하기에 더 좀 좋을 수 있으니까. 예. 위대함을 향한 길, 갈증 그리고 땀, 게토레이의 수분 미네랄 에너지 재충전. 내일 더 위대해질 수 있다. 글로벌 넘버원 스포츠 음료 게토레이.